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먹방을 해보기 위해서 라면을 엄마가 끓여주셨는데요. 이제 라면 먹방을 무슨 라면입니까? 해볼게요. 진라면? 진라면 무슨 맛이에요? 신라면? 신라면? 하은이가 먹방하는데? 라면에다 뭐는 거야? 치즈랑 달걀. 치즈 달걀 라면이야? 뜨거워. 맵지 않아? 안 맵고 그냥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선풍기 어디 갔어? 쌀게. 식히면서 지금. 난다 식혀서 먹고 있는데. 사이다. 사이다. 라면은 무슨 맛이에요? 으다고 너무 뜨거워. 한 번씩 라면이 어떤 맛이 나는지 설명을 해줘야 먹방 아닙니까? 뭔가 먹으면 치즈를 넣으니까 약간 조금 치즈가 조금 스며드니까 약간 조금 달콤하면서 매콤 짜증? 몇 그릇 먹을 겁니까? 두 그릇 정도 먹을걸요? 라면을 좋아하나 봐요. 하은이도 라면 좋아합니까? 네. 네. 근데 한이는 그냥 수프 한 통하고 마는 거잖아. 반, 스프 반. 수프 반밖에 안 넣은 거잖아. 너 하나 다 넣어서 지금. 오빠 하나 다 넣었지? 응. 으악. 나 이거 먹고 싶어. 먹어. 머리가 왜 이래? 안 익어가지고. 아, 맛있다. 맛있다. 자, 우리 7살 아들은 진라면 순한 맛을 좋아해서 자꾸자꾸 엄마한테 끓여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달걀과 치즈를 넣어서 먹는 걸 좋아합니다. 국물이 있는 건 싫어합니다. 자, 이제 얼른 먹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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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도. 아, 멋있어. 손으로 안녕.